우리 오늘 좀 커플 룩인데? 하이 하이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계셔. 자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마수녀입니다. 고마수녀입니다. 나 그걸 했는데 고마수녀의 서령 레나입니다. 고마수녀의 서령 레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네! Hi, I love you. I love you too. 맞아, 저희 지금 이렇게 마스크, 석영언니랑 미아언니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착샷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저랑 오늘 포인트 있어요. 살짝만 한 요 정도? 그리고 비밀도 있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더 일어나면 얼굴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리본 열심히 묶었다는 사실만 귀엽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예쁘게 좋네 옷이. 큐티한 리본이래. 아리가토. 큐. 그 다음 뭐야? 쉐쉐. 메르시포쿠? 다들 건강했어요? 건강하셨나요? 네. 건강하셨나요? 네. 건강하셨나요? 다들 강령하신지요? 강령하신지요? 아우, 메보라인이라고. 오. 이분인 것 같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앞에 빨대 엄청 시강이라고요? 제가 요새 가장 즐겨 쓰는, 뭐라고 해야 돼? 콜드컵? 약간 텀블러인데요. 이 친구가 빨대가 이렇게 생긴 빨대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30분인가요? 아니, 이거 저희 둘이 중심을 지켜주는 친구예요. 딱 정 가운데서. 베이지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hat are you doing today? 저희 오늘 뭐 하죠, 세련 언니? 저희 오늘,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친구 때문에 가려졌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생리필을 준비했거든요. 따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색연필과 이렇게 스케치북을 준비했는데 또 뭘까요 여러분? 빨리 맞춰주세요. 이거 가을 알려 좀 재미없으니까. 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소한 걸로 퀴즈 게임. 몽타주 게임이요? 몽타주 게임. 아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저거 사실 그래서 사실 5초 정지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저의 상황을. 몽타주 게임이라고 바로 올라올 줄이에요. 첫 번째 댓글이 몽타주 게임이었는데. 아, 제목이 몽타주 게임이었대요. 아, sorry.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1초 반응이 느렸던 것 같은데. 저 약간 아니 원래 이거 브이라이브는 딜레이 때문에 반응이 살짝 느려요. 하하하. 저희가 그래서 오늘 힘들었다. 몽타주 게임이라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우리의 GWSN 쪽지 상자? 뽑기 통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뽑아서 상대편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설명만 듣고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맞추는 것도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지금 당장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바로 게임을 시작하고 아니면 조금 이야기하다가 시작할게요. 굉장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왜죠? 왜죠? 저희의 그림 실력은 공허소녀 탑이라고요. 원, 투. 근데 이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맞아.
게임을 시작하지. 그럼 게임을 해볼까요? 언니 먼저 뽑을래요? 좋아요. 어? 얘기하면서 게임을 하자. 뽑으세요. 뭐 뽑지? 제가 공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 살짝 뒤집어 놓을게요. 왜냐면 아. 쪽지를 제가 그루에게 보여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단번에 보고 알 수 있는 캐릭터. 보여요? 아, 비친다, 비친다. 어머, 그렇게 하면 더 비친다. 여기 이거 가려서 안 비쳤는데. 어, 잠시만. 이렇게 태블릿으로 하면 보인다. 아, 어머.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 나 지금 땀나. 지금 땀나. 잠시만. 아, 와, 잠시만. 자. 아, 됐다. 내가 보호하는 모습이 나왔어. 자, 이렇게 캐릭터를 공개했는데. 그래도 댓글에 쓰지 마요. 다 봤어요? 뭐를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그냥 딱 떠오르는 걸 얘기하면 바로 맞출 것 같아서. 일단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되게 커요. 무슨 색으로 하지? 색은 하얀색이나 파란색 계열이 좋은 것 같아요. 하얀색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내가 그린 그림. 얼굴이 동그랗다고요? 네,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살짝 길쭉하기도 해요. 네? 이미 그렸는데. 아, 상관없어요. 서령 닮은 꼴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눈이 커요? 눈이 커요. 엄청 커요. 눈의 반이, 아니 얼굴의 반이 눈이 하얗게 질렸다고요? 맞아요. 레나드님께서 오늘 레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포모님께서 정답 햇님이. 햇님 설명 더. 이게 설명 끝이에요? 아, 일단 눈이 엄청 크고 그리고 코도 엄청 길고. 아, 코는 없다. 코는 작다. 코는 작고. 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입, 이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있는데 앞니가 엄청 커요. 이따만해요. 막 이만해. 눈의 한 3분의 3분의 2만해요. 여 혹시 레나 그림 보이세요? 중간 정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몸도 있어요. 몸은 길쭉해요. 네모네요? 아니요, 동그래. 그리고 배에 검은 점이 있어요. 두 개. 아, 좀 징그러워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아, 무서워! 저 이런 거 무서워해요. 아, 너무 웃겨. 아, 좀 징그러워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징그러워. 아, 무서워. 못 보겠어. 이렇게 그릴게요. 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팔이 있는데 팔이 엄청 얇고 길어요. 그리고 발도 있어요. 발은 도라에몽 발이에요. 도라에몽 발 본 적이 없는데요? 도라에몽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발 두 개. 오케이. 팔 한 팔 두 개 했어요? 네. 팔 한 개예요? 팔 두 개예요. 팔 두 개고 팔이 엄청 얇아요. 네. 그리고 손도 있어요. 손은 어떻게 있어요? 손은 네 개예요. 이렇게 있어요. 아, 손가락이 네 개라는 거죠? 손이 네 개가 아니라. 손가락이 네 개. 손가락. 이렇게 생겼어요. 아, 좀 무서워요. 보이세요? 했어요. 그리고 목도리가. 목도리도 있어요? 목도리가 있는데 있어도 내가 없어서요. 가끔 써요. 코는 이거보다 좀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코가 주황색이에요. 아, 오늘 도라에몽 생일이래요.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이제 맞춰주세요. 맞춰야 돼요? 네. 아, 여기 잠시만.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 댓글에 리우님께 정답 서령. 여기 어디 서령이 있죠? 아니에요, 서령이. 제 코가 주황색인가요? 정답 민주. 정답 민주요? 정답 모기. 정답 모기요? 아닙니다.
캐릭터예요, 캐릭터. 아주 귀엽고, 그리고 되게 발랄해요. 닭이 발랄하고, 되게. 되게 발랄하고, 또 약간 누구나 아는 엄청 대단한 권력자의 친구예요. 네? 권력자의 친구예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그런 느낌? 더 설명해주세요. 대통령 임금님? 약간 좀 권력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 친구예요. 장구벌레라고 하시는데요? 장구벌레요? 어, 그렇죠. 그럼 뭐 벌레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친구는 맞긴 한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엄청 밝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요약을 잘해줘요. 요약을 엄청 잘해줘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고모사를 데뷔 때까지 지금은 하는 꼭 한 4개 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번에 요약을 잘해줘요. 노래는 다 좋아 이런 거. 그레이님께서 영수 설명 천지다. 맞아요. 올라프? 어 맞아요. 정답. 아 이건 솔직히 맞출 레나에게 박수를 줘야 하는데. 아니 여기 댓글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따뜻한 걸 좋아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징그러서 못 보겠어요. 자 빨리 다음 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넘길게요. 레나 똑똑이 숭타미님께서 제가 뽑을까요? 제가 소원을 드릴까요? 좋아요. 이걸 맞춘다고? 그림보다 설명으로 다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눈 감고 있을게요. 이제 이거 화면이 없어지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흰색이에요. 네. 그리고 얼굴이 동그란데 좀 옆으로 길어요. 그리고 눈썹이 무지개처럼 있어요. 모양이요? 네. 아니 그 그렇게 두껍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아, 무지개라고 해서 눈은 그냥 점이에요. 점 두 개. 점 두 개? 네. 한 눈에요? 아니요 눈이 두 개니까요. 이거 살짝 누구 생각났는데. 그리고 코도 동그란데 옆으로 길어요. 색칠해주세요. 어, 잘 그리는데? 그리고 잘 그려요. 이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발이 네 개예요. 근데 네.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니면 앉아있다고? 네. 아니 어떻게 앉아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발이 네 개. 아니 그리고 난 모르겠다. 의자에 앉아있단 말은 안 했는데. 아니 꼬리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꼬리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짧아요. 되게 소심하시네요. 귀도 두 개 있어요.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눈썹 끝쪽에 달려있어요. 눈썹 끝에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귀무늬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동그란데 살짝 길쭉한. 귀 바로 옆에 있다. 아니, 눈썹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위치가 거기라는 거지. 오, 잘 그린다. 끝. 아 그리고 빨간색 목줄이 있어. 목줄? 네. 목줄이에요? 아. 애완동물인가?
잘 그린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룹이한테. 잠시만요. 어, 귀여워. 어때요? 좀 닮았나요? 혹시 앉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의자를 그리고 약간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팬들이 그림은 정답이래요. 저 그림 보면 알 것 같아요. 약간 밥그릇 하면서 봐도 그 친구라는데 흰둥이? 어 맞아요. 잘 그린다. 근데 흰둥이는 서 있지 않아요? 다리가 짧은 거. 여기 앉아 있어요. 아, 그림에. 아, 오, 아 이렇게 앉아 있다고. 저는 여기 잘 그렸다. 다리. 아 살짝 오징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색이라서 잘 안 볼까 봐. 의자는 왜 그리셨니? 앉았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의자를 그렸는데 잘 그린다. 즐거웠습니다. 눈이 완전 똑같대요. 레나 설명 잘했어요. 점 두 개라고 해서 저 콩알만하게 그리려다가 아 의자 너무 눈썹과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좌식 흰둥이요. 흰둥이가 좌식. 흰둥이가 변기에 앉아 있대. 어, 다리가 밑에 다 있네. 그러니까요. 원래 의자 앉으면 다리가 밑에 다 있잖아요. 발만 네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 팔이잖아요. 너무 웃겨. 히히. 자, 그러면 저 다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이. 이 친구 굉장히 어려운데. 눈 뜨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 쓰지 마세요. 댓글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아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팬들이 어렵대. 진짜 어려워요. 일단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이 되게 커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검은색이에요.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검은색이에요. 얼굴은 어떤 모양이에요? 얼굴 동그래요. 머리카락이 길어요? 짧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일단 앞머리가 있어요. 앞머리가 있고 저랑 닮았어요. 눈이 잘 안 터지네. 너무 웃겨서. 닮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 해. 저랑 닮았어요. 그리고 머리 안 갈래. 길어요 머리? 짧아요. 민주 닮았대요. 너무해. 나 닮았다고 했는데 저 안 닮았대요. 민주 닮았대요. 그리고 눈이 엄청 커요. 되게 귀여워요. 큐티 큐티. 그리고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옷은 아무 옷이나 상관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좀 무서운데요, 제 소리? 아니, 귀여워요. 서령이 키 닮았대요. 키가 작아요. 네. 그리고 팔이 있어요. 그리고 발도 있을걸요.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건 몰라. 이건 짱 흰둥이. 나 어디 놔뒀지? 쪽지. 둘이 겹쳐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는데. 아니. 보라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원피스라면서 아까. 원피스 밑에 입고 있어. 긴 바지인가요? 네, 발목까지 오네요. 하얀 양말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양말도 신고 있고 지금 보니까 살짝 배도 있어요. 배요? 배가 남아있어요. 배가 빵실해요. 동그래 동글.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엄청 해맑게 치아가 보이면서 여기까지. 혹시 눈동자는 없나요? 눈 안에 눈동자도 있어요. 눈동자는 무슨 색이에요? 눈동자는 갈색인데 약간 사람 눈처럼 똘망똘망해요. 약간 어렵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살짝 설명 들으면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 잘해줘야 그리죠. 귀도 있어요. 귀 귀가 양쪽에 붙어있고 눈썹도 있어요. 귀가 어떤 모양이에요? 귀는 사람 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코도 있어요. 코는 약간 코가 되게 안나코같이 생겼어요. 안나. 그리고 머리끈도 있네요. 머리끈 방울나고요. 부.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부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켓하죠? 지금 보니까 민주 닮았어요. 팬들이 그냥 사람인데 왜 자꾸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냐고. 아니 아니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얼굴에 좀 잘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배가 나. 눈 크고 배 나온 서령이요? 아니요 저 안 닮았다고요. 배는 아기라서 나온 거예요. 아기 배 여기 봐봐 이렇게 내밀고 있어. 부 사람인데 왜 사람 아닌 것처럼 설명하냐고. 아주 슬프네. 민주 어릴 때 같다고요? 맞아요. 아, 서령 언니 닮았는데? 언니 닮았어. 감사합니다. 눈이 이따만 해. 서령 언니 닮았다. 안개 충격이라고? 아, 내 설명을 듣고 너가 부인 거 하나 차린 게 지금. 어, 다들 영이 닮았다. 와, 철원이 닮았네. 와, 재밌다. 와, 일레나 그림 너무 무섭다. 그니까요, 저 못 보겠어요. 와, 너무 재밌어요. 뽑아볼까요? 네. 와, 근데 저 아까 누가 저 머리끈 물어보셨는데 저 곱창 머리끈 생겼어요. 핑크색이에요. 귀엽죠? 제가 더 즐겨 찹니다. 눈 감으시면 제가 공개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됐어요. 일단 나 웃어보고 웃는 것 일단 같은데. 일단 노란색이고요. 네. 그리고 스펀지밥? 얼굴은 동그란데. 아, 동그래요? 몸이랑 얼굴이랑 다 이어져 있어요. 얼굴이 동그란데 그럼 몸도 동그래요? 완벽. 하나는 아니죠? 이어져 있는 거죠? 네 이어져 있어요. 몸은 어떻게 생겼어요? 몸이랑 얼굴이랑 이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얼굴을 그냥 그리셨네요. 되게 작은 아이인데 크게 한대다고 칩시다. 작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른이 된 버전을 그려볼게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요? 네. 두 개. 나비 날개? 요정 날개? 천사 날개? 그냥 날개. 날개가 모양이 여러 개인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막 들어왔어요. 눈은 점 두 개고요. 좀 큰 점.
입은 분홍 소세지 두 개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어. 좀 두꺼워. 그리고 발도 동그랗게 두 개 달려있어. 똥도 갖다 줬어.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날개는 무슨 색이에요? 다 노란색이에요. 응? 왜 날개가 다 한쪽에, 한쪽에 있냐고 하시는데 저도 의문입니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짱각도. 오리? 날개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왜 다 아, 그래요? 옆으로 자, 그렸냐고.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얼굴이 동그랗고. 네. 몸이랑 얼굴이랑 붙어 있어요. 몸이랑 얼굴 붙어 있다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 않다고요? 붙어 있는데 둘 다 있고.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Chicken butterfly이에요. 치킨? 닭 나비냐고. 아, 그린 거. 난 치킨 버터프라이길래 치킨 버터 구이 바라는 줄 알았어. 혼종이래. 오, 잘 그렸어. 근데 이거 캐릭터를 모를 수도 있다. 어때요? 잘 그렸어요. 걔 이름 뭐지? 근데 이름을 모르겠지. 어. 코니? 셀리? 아, 맞아! 아, 맞아. 나 봤어. 저 브라운 스토리북 봤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브라운, 뭐지? 스토리북에서 그거 슈퍼 인싸 셀리인가? 모르겠어. 되게 걔네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귀엽다. 뭐 그런 책을 봤었어서. 잘 그렸다, 언니. 감사합니다. 엄청 귀여운데. 컸어요, 얘가. 성장. 팬들이 다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셀리, 제가 원래 그 안 알고 있는 친구가 없어서. 아, 역시 난 대단하다. 후훗.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쪽지를 뽑아볼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나요? 아마 유명해서 다 알지도. 자, 이제 쪽지를, 아니, 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정답, 미니언. No! 저 요새 미니언, 그거 레나가 관심있게 보는 거야. 얼마 전에 슈퍼맨들을 보는 걸 봤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레나 맞춤 문제? 디즈니에 나오는 아이예요. 네. 눈이 엄청 크고, 네. 핑크색 리본을 달고 있고, 네. 그리고 몸은 얼굴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일단 얼굴 모양부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얼굴 길쭉해요. 저 그리고 싶어요. 길쭉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부리가 있어요. 부리, 빅부리. 네. 근데 부리가 턱을 다 가릴 정도로 엄청 커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부리는 노란색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눈이 엄청 크고 눈동자도 있어요. 눈동자는 흰자가 엄청 커요. 눈 흰자가 있다만 해요. 얼굴이 요만하면 눈 흰자가 있다만 하고 그 안에 되게 총명한 눈동자가 들어있어요. 블링블링해요, 막. 블링블링. 맞아요. 그리고 속눈썹도 엄청 길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붙였어요, 거기. 그리고 옷이 아마 핑크색일걸요. 저거 또 입었어? 아니, 옷이 있는데 옷은 약간 살짝, 이거 패셔니스타예요. 약간 그 복고풍에 어깨에 약간 살짝 뽕이 있는 네. 약간 그거 아시죠? 공주님, 그 백설공주 의상 같은 느낌 아세요? 어깨에 약간 뽕 요만큼 있는 네.
그런 보라색. 어머 나 보라색 반팔티인데. 네? 반팔티요? 네, 보라 반팔티에 그 그거죠. 마린룩에 네, 이렇게 보면 스카프 같은 걸 그런 느낌으로 목에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머리에 큰 리본이 있어요. 핑크색. 엄청 커요. 이만해. 자기 얼굴만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림은 여기서. 몸은 없어요? 어, 몸도 있어요. 옷이 그려져야 돼요. 얼마 옷이 얼마나 긴데? 어 바지를 안 입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반팔티인데 원피스 같은 느낌이. 팔다리는 없어요? 팔다리 있어요. 근데 그림에는 없어요. 네? 팔과 다리가 있어요. 뭐야? 하트 왕창 누르는 중.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오! 오케이. 도널드 독 여자친구. 어 맞아요. 그녀의 이름은 두둥. 나 그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면 이분은 보이프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려고 했어요. 어 이름을 몰라요. 몰라요? 도니? 약간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데이지. 맞아요. 데이지 맞아요? 네. 데이지 덕. 어, 팔찌도 했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명한 눈. 여기 어디가 청명한데? 여기 눈 엄청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웃겨. 대박 웃기다. 아니, 좀 미안하다. 이렇게 안 생겼는데. 마치는 레나가 놀라울 뿐이래요. 아 원래 설명을 아, 진짜 어렵게 알 수 없게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도 저 특징이랑 얘기할 건 다 설명 잘했어요. 도널드 덕은 알아서 데이지 덕은 모르는 사람. 그렇죠. 하지만 그녀가 있기에 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파래. 포켓몬이 나왔어. 이렇게 생긴 포켓몬 뭐가 있죠 여러분? 어디가 총명하냐고요. 총명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레나야 보여줘. 너의 그 총명한 눈빛을 보여. 총명하잖아 여러분. 반짝반짝 맞출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아 너무 쉬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제대로 설명해주면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레나 그림 너무 이상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잘 그렸어요. 그렇다고 디즈니 그 뺏긴 것처럼 그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작권을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네. 입에서 빔이 나온다고요? 네? 불이에요.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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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랙 그랙. 저도 한번 볼게요. 네, 됐어요.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네. 꿀을 엄청 좋아하고 꿀? 네. 꿀벌 내세동에 나오는 꿀 아니 아직 그러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꿀 꿀단지를 매일 들고 다녀요. 아 꿀단지요? 네 그리고 친구들로는 엉겅퀴를 좋아하는 아이와 엉겅퀴 네 엉겅퀴를 좋아하는 아이와 친구 만나보네 토끼와 꼬리로 점프하는 호랑이와 그리고 사람이 얘 친구예요. 아. 대표적으로.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생김새 설명해드릴게요. 현실 세계의 머니버스를 굉장히 무시한 친구예요. 그리고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네. 일단 얼굴은 동그랗고요. 근데 얼굴이 동그랗고 꿀단지를 들고 다니는 캐릭터가 별로 없지 않아요? 곰돌이프? 어 맞아요. 근육맨이냐고 물어볼 뻔했어요. 꿀단지를 매일 들고 다닌다 하시길래 영수 모르는 척하는데. 아 제가 너무 다 줬나요? 설명을? 레나는 설명하기 귀찮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 설명을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네, 왜냐면 얘는 그냥 꿀을 들고 다니는 애인데 제가 곰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잔대요. 저 그림 그림 여기까지야, 그치? 얼굴 그리다 말았어요. 잘 그렸다. 네. 꼬리로 점프하는 호랑이. 네. 와우. 이렇게 부르세요? 티거? 어, 아, 누군지 알아. 그 콤, 스트 호랑이랑 닮은 친구 아니에요? 아니, 눈이 아, 그 점인 거 말고. 근데 걔, 그 호랑이는 너무 강,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요? 그것도 회사마다 생긴 게 조금 다르다요. 한 명은 사자예요.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네. 이름이 로스트랑 라이트,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티가 너무, 맞아요, 저 티가 좋아요. 티가 귀여워요. 거기 나온 친구들은 다 귀엽죠. 저는 꼬리로 점프한다고 해서 하만 줄 알았어요. 네? 하마가 꼬리로 점프했었나요? 네? 하마 친구 중에 하마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친구 중에 하마가 있어요. 하마도 악당인가요? 당나귀일걸요? 당나귀구나. 엉겅퀴 먹는? 엉겅퀴? 엉겅퀴를 먹는? 맞아요. 크리스토퍼 로빈스 프렌드. 많이 먹어봤나 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어. 요르도 귀엽죠? 이오르, 이오르. 이오르가 개예요? 당나귀? 아, 다음 문제를 갖... 네, 맞아요. 다음 문제를 같이 맞추고 싶다고요? 어, 그럼 쪽지를 그럼 언니가 언니만 보고 설명을 해줘. 그럼 팬들도 맞추자. 그래. 좋아요. 아, 어차피 공개 다들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지금 다 매력이 빠졌군요. 아, 대박이죠? 스트는 사자고 맞아, 호랑이 파워고 하나는 사자 파워. 와, 19년 동안 똑같은 건 줄 알았어. 저도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충격적이다.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어때, 진과 신, 다른 회사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와, 깜짝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령이 설명을 못 맞춰. 그래요. 아니에요. 서령이가 어렵게 잘하는 거. 여러분, 저의 설명에 다 매력에 빠지셨군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맞춰보세요. 막 근데 막 제일 어려운 거 걸려, 막. 오! 오케이, 알겠어. 맛도 다른데. 아, 맛도 달라요? 설탕의 함량이 달라서 그런가? 어쨌든 뭐. 그 실력은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요. 일단 얼굴이 되게 길쭉해요. 초록색이에요. 어느 쪽으로 길쭉해요? 옆으로? 그리고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은 굉장히 미래 산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미래에서 온 친구같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네. 입어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맞추고 있으니까. 오이요? 아닙니다. 그리고 더듬이가 머리 가운데 하나가 뽕 하고 서져 있어요. 마치 이 빨대처럼. 이 맞췄어요? 그럼 마음 정답. 알림. 맞아요? 진짜. 아, 눈 세 개인 거 얘기해야 되는데. 알린 덕후한테 이런 거 하면 너무 쉽죠. 맞아. 이미 알린. 슈렉이 알린이죠. 저 슈렉 알린. 봤다고요. 저 필통, 저 필통도 알린이고, 제 슬리퍼도 알린이고, 제 샤프 케이스, 샤프신 케이스도 알린이고, 제 볼펜도 알린이고. 정답 피클인 줄. 그러니까 저 피클인 줄 알았잖아요. 보드세님께서 피콜로인 줄. 아, 피콜로는 아, 너무 속이 V라인입니다, 여러분. 길쭉하지 않아요.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저 중학생 때 핸드폰 케이스도 알린이었다고요. 저건 베레모 아니냐? 그런 거. 레나도 알린이고? 알린 덕후 강대마. 알린 지금 내 책상 저 위에 있어. 그렇군요. 난 몰랐어. 난 세로로 긴 얼굴인 줄 알았는데. 세로로 긴 얼굴에 머리 가운데 더듬이가 솟아있는 게 뭐가 있죠? 무슨 캐릭터가 있죠? 오이맨 막 이런 건가? 피클맨. 피클맨? 나만 몰랐던 이야기.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저는 저기 좋아했어. 이런 걸 여기 설명 잘하는 거 같은데. 저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저 핵심 포인트를 그거죠. 바로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저처럼 너무 쉽게 하면 재미없죠. 약간 이게 바로 그 라이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아, 라이어 게임 많이 하세요? 그런 그거랄까요. 저희가 라이어 게임을 이때까지 좀 많이 했었으니까 한 3개 정도 했으니까요. 제가 설명해볼까요? 그럼 이거 팬들도 이거 같이 맞춰보세요. 네. 맞아요. 돌려 말하기 장인이네. 맞아요. 돌려. 아, 아까 혹시 아까 한 거 다시 넣으셨어요? 아니요, 전 여기 버렸는데. 왜 여기 올라프가 있죠? 두 마리인가 봐요.
재밌죠? 재밌어요, 레온. 할게요. 일단. 네, 그래도 같이 맞춰봐요. 일단 온 몸이 네. 보랏빛이 도는 핑크색이고 몸에선 딸기 향이 나요. 보랏빛 향. 네. 얼굴에 딸기 향이 나요? 네, 얼굴이 큰 동그라미. 딸기 향이 나는 애가 별로 없는데. 또 아까 맞춘 거예요? 몸에서 딸기 향이 나요? 네. 몸이 얼굴이 보라색이요? 네. 얼굴이 큰 동그라미. 혹시 그 친구 눈도 동그라미예요? 일단 그려주세요. 알 것 같은데 그루들을 위해서 살짝 조용히 할게요. 일단 얼굴이 동그랗고 이미 너무 맞췄대. 아 내가 너무 아 앞으로는 이 캐릭터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생김새만 설명해야겠다. 아니 제가 그림 실력을 구경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지금 딸기 향 나는 거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설명을 듣고 그려야죠. 아 왜요? 있죠? 제가 보고 그리면 그 이미지가 아니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언니 머릿속에 있는 애 그려야 돼. 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친구를 보고 그리면 이제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너무 똑같이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원래 좀 웃기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아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설명을 할게요. 약간 예능을 위해서 저희가 눈썹이 굵어요. 눈썹이요? 네. 어느 정도 짱구보다 더? 네. 모양은요? 글쎄요. 좀 타원형이에요. 타원이요? 네. 눈썹이요? 수정. 오, 잘생겼어. 눈도 동그라미고요. 좀 커요, 눈. 예능을 위해서. 아 근데 뭔지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안에 아주 착한 척하는 눈동자가 들어있어요. 아 진짜 착한 척. 네, 착한 척. 안에 들어있는 거죠? 흰자도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착한 척 해야 돼. 그리고 코가 딥다 커요. 엄청 커요? 네. 코가? 네. 어떻게 생겼어요? 세모난데 위에 부분은 동그래요. 밑에만 뾰족하고. 세모난데 밑에가 뾰족하고? 네. 위가 동그래요? 네. 아니, 서령 언니. 네? 이거 무슨 캐릭터인데 아시죠? 당연하죠. 근데 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알죠. 근데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네.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그림을 보고 이제 맞추시죠. 입이 웃고 있어요. 아, 볼 수가 없구나. 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냥 몸 동그랗고 네, 그리고 그냥 팔, 다리 이렇게 자신 있는 네, 맞아요. 보여주세요. 옷은 안 입어요? 옷 안 입어요. 아 정말 변태. 제가 여러분 사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살짝 저걸 보고 어떻게 맞추냐. 제가 살짝 귀엽게 그려봤어요. 너무 똑같이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살짝 그려봤어요.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 보고 맞춰보세요. 어때요? 저거 너무하다고요? 너무하다뇨. 제가 일부러 예능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맞추는 분들도 계시는데? 할아버지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잘 그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주 살짝 보이긴 해요. 맞네. 다들 잘 맞춘다. 라쏘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원래 라쏘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몸통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줘서 제가 몸통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라쏘 배우였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착한 척하는 눈빛. 그 아주 착한 척하는 눈빛의 포인트는 이 하얀색 동그라미 두 개라고. 초롱초롱. 아시죠? 그 눈빛. 옛날 만화에 나오면 많이 나오는 눈빛.
아 점점. 이제 언니가 설명해 주면 제가 또 막 좋아요. 이번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재밌쥬? 그럼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자, 세 개 다시 넣고. 락도 인성 놀라. 아니, 착한 척 한다고 인성이 나쁘진 않지.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너무 쉬운데? 일단, 이 친구도 커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턱이 안 보여요. 얘도 입이 너무 튀어나와서 턱이 안 보여요. 이 얼굴 모양부터 말씀해주시면 안 되나요? 얼굴 모양이요? 얼굴이 이 친구가 코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얼굴이랑 코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얼굴이 살짝 그 마녀 모자처럼 생겼어요. 앞으로 마녀 모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얼굴을 얼짱각도로 하고 있어요. 거의 항상 always 얼굴에 정면으로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별로. 항상 얼짱각도로 하고 있고 점점 그리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처럼 맞추게 됐는데 그리고 굉장히 패션 센스가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얼굴을 빼면 모든 부위가 다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아주 예쁜 원피스와 그 안에는 하얀색 속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 속바지는 약간 그 피터팬에 나오는 애들의 잠옷 같은 느낌으로다가 약간 살짝 동글동글한 호박바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속바지를 입고 있고요. 얼짱박도 또 꼬는 중. 여러분 이렇게 하죠. 장갑을 끼고 있어요 항상. 이 친구 굉장히 코로나에 특화된 친구. 팔은요? 팔도 있어요. 팔 검은색이에요. 길어요? 네 길어요. 신체 비율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레나 감자 봤다고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친구 생각나는데요. 그 핀가 제이크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외계인?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살짝 무섭게 들리겠어요. 굉장히 꿈과 희망을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꿈과 희망이요? 눈이 굉장히 길쭉 위로 길쭉하고 눈이 커요. 그리고 안에 검은 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다른 캐릭터도 뭐가 생각났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귀도 있어요. 귀는 검은색이고. 두 개 있어요. 어디요? 동그래 머리 위에. 정답 미키마우스? 맞아요? 아니 머리 위에 리본 있어요. 미니마우스. 맞아요. 아 부부가 설명해드리려고. 아 너무 무서운데요? 걔네 원래 무서워. 아, 그래요? 무서운 친구인가요? 레나 그림 전시해달래요. 너무 좋대요. 아, 이번 그 귀엽던 저 친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렇죠. 저 약간 얘 핀가 제이크인가?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 옛날에 뭐 해피 프렌즈인가? 그거 아세요? 되게 잔인한 아니요 몰라요. 그 만화 캐릭터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 닮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 본 친구예요 이 친구. 다리는 왜 안 그려졌어요? 다리요? 다리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소파질 입고 있는데 다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 무서워. 설명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일부러 약간 살짝 좀 해피 프렌즈 어떻게 하냐고요? 아 해피 트리 프렌즈예요. 저희 사촌 오빠가 옛날에 좋아해서 저 보여줬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믹서기에 손이 갈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잊혔던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니까요. 맞추는 게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 나 뭘 보고 맞춘 거지? 설명 듣고? 시작부터 추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미니마우스 알았지만 예능상 틀리게 그려줄래나? 맞아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칩시다. 공포 동화계. 목이 도끼로 잘린다고요? 아, 설명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입고 있었는데.
가끔 약간 공포 영화 즐겨 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뭐 그때 싸웠어요. 낙서준 오빠랑. 즉석으로 캐릭터 문제 하나 내보는 거예요. 어떤 영화요? 세령 언니가 설명을 좀 하니까. 그럼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 떠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저 굉장히 유명한 걸 해야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기억할 테니까. 이제 준비한 게 다 떨어졌어. 맞아요. 뭐가 좋을까? 아 진짜요? 아 이게 아이들이 평소 생활할 때 조심하라고 만든 경고성 애니래요. 근데 독일어 잘 내리니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 저 그때 너무 충격 받았었거든요. 경고성 애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해요. 설명 잘하는 이었어.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 무슨 캐릭터를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있을까? 아 정했어요. 이 친구는 일단 팔다리가 엄청 길고 굉장히 비율이 좋은 친구예요. 얼굴은 해골바가지 같이 생겼어요. 아 너무 쉽나? 너무 큰 힌트를 줬나? 그리고 몸통이 엄청 길어요. 옷을 입고 있는 반팔티만 입고 있어요. 굉장히 이 친구가 정답 징징이 맞아요. 아 너무 아 팔다리 8개인 건 나중에 설명하려고. 아 근데 설명 잘한다. 징징이는 6개인가요? 스퀴드 오징어는 10개죠. 그건 그런데 징징이도 그래요? 징징이 4개 아니에요? 이렇게? 징징이는 캐릭터라서 다리가 거거랑 똑같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리? 징징이 문어 아니었어요? 이거 스퀴드워드. 저 영어 이름 몰라가지고. 스퀴드가 오징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아 8까지 해서 6개구나. 어, 근데 설명 잘한다. 이거 이 해벌바가지 모양이라는 거 아주 참신했던 것 같아. 그쵸? 네. 저 궁금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이 친구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악기 연주도 잘하고 아, 클라리넷. 어, 자기 관리도 되게 철저해서 날씬하고 팔다리가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예술적인 친구다. 그리고 굉장히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착한 친구죠. 굉장히 층간소음과 옆집과의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림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 건데. 아 너무 약간 임팩트 있는 그림이었나 봐요. 얼굴 없는 징징이. 일단 주민을 싫어, 옆집 주민을 싫어하고. 어 싫어하나요? 그 옆집 주민은 월요일 좋아하잖아. 아, 맞아요. 월요일 좋아. 정보라 좋아. 그리고. 옆집 주민 친구도 있잖아요. 어, 옆집 주민 친구는 조금 멍청하잖아. 그러니까 친구는 살짝 뭐라 해야 노출증이 좀 심해서 약간 바지만 입고 다녀요. 한겨울에 한겨울 바지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하와이안 느낌의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굉장히 그런 거 치고 피부가 굉장히 안 타는 그런 친구고요. 죽인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노출증 어떡하죠? 맞아요. 항상 우통을 까고 다니죠. 저희 오늘 입은 옷이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 leather. Leather. It's leather. It's leather. 포인트만 보여드릴게요. 리본이 아까보다 살짝 좀 못나졌어요. 언니 예뻐요. 설정. 명이 치마인가? 원피스예요. 원피스입니다. 리본자랑 맞아요. 반팔 트렌치코트 아니요 트렌치코트 재질은 아닙니다. 오늘 레나가 입은 게 약간 살짝 반팔 트렌치코트 느낌이죠. 약간 린렌 실제로 보고 싶네요. 언제 보니
그러니까요. 컵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 컵안에 찬물이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나무 심는 영상 보셨나요? 나무 심는 영상이요? 네. 전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저희 라면 라면이 나는 나무 언젠가 좋겠네요. 저희가 나무 심는 영상이 오늘 올라온 봤죠요. 나무 심는 영상이 오늘 올라갔는데 제가 저희가 그때 나무를 심고 원래 나무를 한 그릇 심으면 한 그릇을 준다고 해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께서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볍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공기 정화식물을 한 그릇씩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 정화식물을 키우면서 살짝 식물 키우기에 맛들려가지고 제가 과일 체리를 그거를 씨를 불려뒀다가 햇빛에 불려뒀다가 그걸 다 깨가지고 레나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열심히 가위로 막 깨가지고 안에 있는 속 씨앗을 꺼내서 불려서 발화시켜서 제가 심어놨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그 두부 통에 들어있는 씨앗은 무슨 씨앗? 아 그것도 체리 씨앗. 그것도 체리 씨앗. 근데 걔는 너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살짝 죽었어요. 그래서 걔는 오늘 가서 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은 그루들 어디서 키우고 있나요? 연습실에서 연습실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밖에 내놨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잠깐 안으로 데려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체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체리가 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안으로 들여놨는데 그 사이에 아직 어린 친구여서 제가 굉장히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키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싹이 나서 그 키우는 게 얼마나 그 뿌듯한데 그 한 15개 심었는데 하나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싹이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뿌리도 되게 깊게 심어가지고 제가 흙을 사와가지고 심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안에 들어놨더니 곰팡이가 아 진짜요? 생겨서 죽어버렸어요. 이번 체리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그러고 나서 고구마를 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 맞아요, 고구마를 맞아요. 잘라서 수중 재배했다가 거기서 줄기 난 거를 또 거기서 뜯어가지고 그거를 또 심으면 흙에 심으면 뿌리가 거기 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흙에다가 그걸 심어놨는데 거기에 그냥 걸음으로 그 체리에 아, 그 집을 주었습니다. 또르르 슬프네요. 저희 오늘 큰 TMI입니다. 유기농 뭘 이렇게 많이 키워. 저희 요새 취미생활이 식물 키우기였거든요. 매일매일 출근하자마자 확인하는 친구들은 태풍이 지금 너무 심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토마토 이런 거 키우고 싶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근데 토마토는 씨앗을 구해야 돼가지고 일단 저는 제가 근처에 살 수 있는 친구들로 식용 작물로 체리들 이름 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름 죽었어요. 체리 이름 까먹었어요. 주럭인가? 주럭? 네. 왜냐면 그거 정화식물 이름을 무럭이로 지었거든요. 근데 주렁이를 지금 밥으로 줬다고 주렁이 주렁이 주렁이를 밥으로 줬다고 주렁주렁 열리라고 있었는데 아니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어 아, 없어요 아 되게 옛날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 여자친구 있었어요? 아, 아 없었어요 아 있었는데? 아 없어요 아 그럼 옛날 있었어요? 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아 그냥 없어요 근데 이거 말했어 각자 물 주나요? 네 각자 식물은 각자가 물 줍니다. 아 방탈출도 재밌었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보면서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거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했는데 제가 계속 실패해가지고 몇 맞아요. 번을 계속했어요. 민주가 그걸 잘하는데 맞아. 그 레나가 약간 이게 근데 레나가 약간 완벽하게 딱 이 각도를 찍고 싶어서 계속 살짝 내려오면 아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한 후에 그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명탐정 이설영이래요. 어... 그거
진짜 하지만 졌다. 뭐지? 순살치킨? 진짜 모르겠어요. 나 애누니 깜짝 놀랐어. 그걸 어떻게 알지? 애니가 제일 인싸야. 요즘 사람들 그런 걸 어떻게 지어내는 거야? 저 진짜 진심으로 대체 그거를 왜 그러면 갑자기 어 대박 나 2,000원 비싸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나 지금 방금 뼈 맞은 것 같아. 약간 이 정도로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이 그건데. 근데 진짜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해.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약간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2,000원이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 애누니가 듣자마자 2,000원 비싸졌다 이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저희 어떻게 했다고요? 치킨! 순살 치킨! 치킨 뼈! 치킨! 순살! 치킨이 순살! 치킨이 순살보다 2,000원! 치킨이 순살보다 비싸다! 아 진짜 웃겨. 아 보통 뼈 맞아서 몸값 2,000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갑자기 그래서 치킨이 어떻게 됐다고? 치킨이 껍질! 치킨이 순살! 치킨이 뼈가 없어졌다! 치킨이 뼈를 맞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미쳤거든요. 그래서 너네 정말 못 맞출 거다 이러고 편지까지 남겼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2,000원 비싸졌다 이러면서 뭐지? 맞아. 껍질 뭐니? 껍질 뭐야? 레드썬에서 쓴 물품도 있었어요? 네. 저희 레드썬 뮤비에서 레나가 열었던 그 게임판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어. 그 텐트 앞에 있던 촛불. 아 맞아요. 텐트. 그리고 그 저희가 들었던 그 텀블러 같은 유리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있었고 앨범도 있었고 그리고 텐트도 그거였잖아요. 레드썬 자켓을 나왔다. 그 캔들이 진짜 불이 아니라 맞아요. 밑에 그거잖아요. 근데 저 그거 찾을 때마다 계속 진짜 불인 줄 알고 깜짝 이러고 아 맞다 아니지? 그랬어. 조심해야 돼. 아니네. 투명도스. 맞아요. 그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퀴즈가 뭐였어요? 거기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거 숫자 몇 더하기 몇은 몇이고 몇 맞아. 그거 저 아주 멋있게 한 번에 맞췄는데 그게 나갔나? 저는 모든 퀴즈를 다 꼬아서 생각해서 실패했어요. 아니 좀 쉽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네. 있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퀴즈 그거였어요. 그거 뭐지? 그거 영어를 거꾸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뭐는 데빌이다. 맞아. 뭐는 악마고 뭐는 뭐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전 그거 님비 현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고 님비 현상 그래서 그게 뭐였지? 이러면서 막 멈추라는 건 냄비라는 뜻이고 뭐였지? Stop me, spot. 그리고 또 뭐였지? 무슨 뭐는 악마다 라고 돼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2,000원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저도 어려웠지. 아 오늘 브이앱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봤대요. 진짜? 재밌었나 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거 저희 매니저님들이랑 다들 엄청 힘들게 맞아요 세팅하시고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악마다. 너무 웃겨. 미안 언니가 장난으로 남긴 쪽지도 되게 웃겼어. 전 남긴지도 몰랐어요. 그걸 만들 생각 하셨다는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즘 콘텐츠 꿀잼이야? 다행이다. 아 근데 뭐지? 그거 오늘이 내일이면 내일이 뭐 토요일이 일요일이 됐나 뭐 화요일이 텐데 뭐 그 요일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옛날에 닌텐도 DS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알죠? 두 개 있는 거 하면 제일 처음 빠져. 위아래로? 응. 그 요즘은 안 그래요? 아니요. 근데 생긴 게 좀 달라졌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 거 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한 개 40만 개 돌파. 감사합니다. 그거 좀 커진 건가? 그 모양이 좀 바뀌었을걸요? 네. 어쨌든 저는 3DS랑 2DS랑 둘 다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전 옛날에 3DS가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카메라가 처음 나왔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하다가 카메라가 나왔대 너무 갖고 싶대 사촌 선생이 갖고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워가 사촌 선생 걸로 맨날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3DS 것도 되게 다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옛날 버전에 있던 그 닌텐도에서 레이튼 교수 게임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레이튼 교수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뭐예요? 그 레이튼 교수 이상한 마을. 저는 동물의 숲이랑 그 강아지 키우는 거 했는데 그거 닌텐도 닥스훈트 이런 거. 네, 어 맞아요. 정답. 산책시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처음에 친해지기 제일 힘든 거 알죠? 맞아. 맞아. 음성인식도 해야 되잖아. 맞아. 계속 부르고 해피야. 앉아. 해피야. 해피야. 음성인식 너무 힘들었어. 이름을 들어주면 해피야. 왜?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세 번 해야 돼. 해피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아 진짜 웃겨. 진짜. 저는 게임 옛날에 닌텐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닌텐도 레이팅 교세 나왔었어요. 네. 동물의 숲은 안 했었어요? 저 했어요. 튀어나와요 동물. 저도 했었어요. 저는 놀러 오세요 동물의 숲. 저 옛날에 그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타운으로 가요. 닌텐도 위. 거기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도입됐대서. 그 알죠? 맨 처음 보던 동물의 숲은 얼굴 못 고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면은 다시 하고 처음부터 두가 그럼 두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처음 다시 시작해가지고 키잖아 하나 다 눌러보고 얼굴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맞아. 근데 처음으로 얼굴 바꾸는 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두뇌 교실 해보셨나요? 아, 네. 해봤어요. 해봤죠. 저 그거 저 쿠킹 마마도 쿠킹 마마 꿀잼이죠. 그리고 닌텐도 위가 망했어요? 네? 닌텐도 위 망해서 위 게임이 없어졌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알았어. 네? 저 근데 그 얘기도 진짜 소프트댄스 계속 나오지 않나? 그거 이제 스위치 맞아. 스위치가 나와서 닌텐도 위가 아니 근데 뭐 다른 회사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 저번에 위로 저스트댄스 했는데. 아 와 그렇구나. 리듬 히어로 재밌네. 저 해봤죠 당연히. 리듬 히어로 엄청 재밌죠. 착착착착. 그리고 그것도 재밌어요. 만져라 와리오. 그 뭐예요? 만져라 와리오라고 그 슈퍼 마리오 그거 게임인데 게임 막 모아서 하는 거 있었어. 그거랑 마리오 파티? 마리오 카트 뭐 이런 것도 많아. 집에 위가 있긴 한데 아. 그거 게임팩이 없어서. 커비도 재밌어요. 별의 컵이요? 민주가 엄청 좋아했었잖아. 별의 컵이 귀여워. 별의 컵이 재밌어요. 펌프? 펌프는 뭐지? 어, 저 펌프 그거 아니에요? 오락실에서 그 뛰는 거. 아, 그거 디디아. 그게 펌프 맞아요. 네. 펌프? 맞아요. 아, 펌프는 오락실에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뛰는 거? 아, 진짜요? 저 그거 얼마 전에 미연이랑 했어요. 아, 영상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유튜브로. 아, 올라왔어요? 그거 브이로그인가 어디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아, 메이저 핸드폰에서 봤나? 아니야, 봤어. 미연이 보여줬나? 팀폰으로 본 거 아니에요? 아, 팀폰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영상이 다 섞여가지고. 그거 짱 어려운데요? 근데 이거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펌프 전용 신발 신고 대단하다. 막 하시잖아요. 저 옛날에 다 같이 모여서 구경한 적 있어요. 오락실에 갔는데 아~ 어떤 아저씨께서 그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락실에 갔던 사람들 다 이렇게 들었다고 우와 이러면서 구경했어. 아, 나 옛날에 그거 해봤어. 해봤는데 너무 못했고 너무 못해서 나왔는데 팀전으로 했는데 옆에 친구가 너무 잘해서 옆에 있던 학생들이 오토바이 그 게임 하다가 오 잘하는데. 오~ 네, 펌프 전용 신발도 있대요. 그거 진짜 생각보다 발이 엄청 빨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지? 호텔 더스크의 비밀이라고 그 게임도 알았는데 그거가 없어졌대요. 그 뭔데요? 그것도 인텐도예요? 네. 약간 좀 미스테리 그런데 약간 좀 퀘스트를 풀어서 나가는 건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임이에요. 약간 조금만 하나도 주인 아저씨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네 이렇게 행패를 부릴 거면 내 호텔에서 나가주게. 그러면 뚜루루 그럼 다시 시작해요. 저는 뭐지? 마리오 브라더스인가? 재밌죠.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거 안 되면 맨날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그리고 옛날에 그거 알아요? 패션 하는 거 있었는데 걸스 스토리. 그거 저 칩 샀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쫄라서 샀어. 어쨌든 이렇게 재밌는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 해보셨나요? 해봤죠? 안 해봤어요? 저는 동생이 했었어요. 되게
되게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거 시간에 타운된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포켓몬 이름별로 나오는 시리즈도 있고. 저 지금 칩 있어요 집에. 아 진짜요? 동생이 이제 내가 컸다고 이제 컴퓨터 게임 한다고 안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분명히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시 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된대. 너무 아쉽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벌써 40만 개를 넘었다고 하는데 곧 50만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포켓몬 슈의 라면 끓이기 이제 잘하나요? 슈의 라면 끓이기요? 제가 아 저는 슈의 케이크 만들기 저는 저거 PC가 없어서요. 제가 PC가 없어서 PC를 만질 일이 잘 없어서 슈의 트위치 보셨어요? 아 애니랑 민주 나온 거요? 메이저니 보고 계신 것 앞에서 봤어요. 저도요. 너무 예쁘던데. 슈게임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좋아요. 고향 만두도. 슈게임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토마토 그거 게임이었나? 그거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아, 그거 알아. 그거 알죠? 토마토 아이스크림 만들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토마토 짜가지고 이따만큼 큰 맞아 그 기계에서 그 토마토 이 다 이 다 맞아, 완전 맞아. 그 예쁜 빨간색 됐을 때 빨리 터치해야 맞아.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요. 해보고 그리고 동물의 숲이 아니라 뭐지? 뭔지 아세요? 지금 없어진 거? 판 이름? 목장 이야기? 아 목장 이야기. 아 목장 이야기 있어요. 목장 이야기 아닌가? 있어요. 주니어 네이버에 뭐 있었는데? 동물농장? 동물농장! 저 동물농장 마법에 저, 걸린 동물들 저 무슨 마을에 살았는지 기억나요? 전 돈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바이올렛 마을에 살았었어요. 저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돈 모으는 거 엄청 미니게임 계속하고 그리고 사촌언니가 엄청 그 게임 좋아해가지고 엄청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물해달라고 해서 돈 받아서 그거 은행에 넣고 계속 막 하고 이래서 열심히 하셨네요. 당연하죠. 저는 맞아 없어졌어요. 맞아요. 마법에 걸린 동물들 그 낚시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것도 방탈출 있잖아요. 아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무슨 민게임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고 제가 바이올렛 마을 주민이었다는 것만 기억나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야음 사이트에 옛날에 그 아으비아라고 그 마법사 나온 게임 있었지. 저는 그 사이트를 안 썼어요. 아 진짜 아쉽네. 플래시 게임 그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진짜 동물농장에도 키우는 있었는데 아 마법학교 맞아요. 저가 남동생이랑 맨날 그거 해가지고 제가 컴퓨터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는 그 게임 만들기 이런 여름방학 특강 이런 것도 들었었어요. 되게 재밌어서 판이룸 이런 것도 있던데 와 점점점 세대 차이 나나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래요. 여러분 오늘 저희 레나랑 저랑 몽타주 게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나 제일 웃긴 그림 골라줘. 제일 웃긴 그림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근데 언니가 다 잘 그려가지고 언니가 설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 근데 너무 이거 힘든이 하고 너무 잘 그린 것처럼 너무 잘 그렸어. 그럼 사람들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보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웃긴 걸로 하자. 저는 제 그림 다 무서워서 그냥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끊는 거지.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스베어를 썸네일로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 망상했다. 맞아요. 령스 라디오 령스 레나스 오늘 구루 참여형 게임 콘텐츠 좋았어요. 맞아요. 오늘 구루 참여형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퀴즈 내면 구루들 다 맞춰보는 그런 거 해봅시다. 저는 제 그림이 다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이렇게 맞출게요. 안녕. 잠시만 그럼 나도 좀 그거 한 걸로 감동적인 걸 내가 편지 쓸 동안 레나가 댓글 소통하고 있으세요. 메이저님들 앞에서 안 주무져 못하시는데 편지를 쓴다고요? 그런 건 원래 시크릿이에요. 나도 보고 싶어.
잠시만요. 저 지금 러브의 추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BGM 해드릴게요. 네, 좋아. 자, 시작 해볼게요. 네. 이제 엔딩. 시작.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끝인가요? 잘못 남기신 거죠? 고마워요 그룹. 실제 프로포즈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사랑해 그룹, 오늘 즐거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둘셋 웨링 볼리 공호순이었습니다.